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게 전부 우리들의 생각과 이게 거꾸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 이게 정반대니까.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 하나님께 옳은 것과 인간에게 옳은 것은 또 그것도 정반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 항상 정반대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들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자, 그 중에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인데, 정반대야.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이란 말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아직도 싸웁니다. 그 싸울만 해요. 왜 싸울만 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땅. 그 나라는 본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야. 그 땅을 어떤 굴러 들어온, 전혀 그 땅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볼 때는 땅 뺏긴 거야. 그 우리 땅 내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다.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 그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말이 된다고. 그 희한한 그 역사적으로 그래서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 시대입니다. 사울. 그래서 근데 이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왕 사울이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막 추격해서 죽이든지 포로로 잡으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추격하여 결국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이제는 그 사울이 왕이거든요. 왕을 잡으려고 맹렬히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팔레스타인 궁수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거의 따라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겁이 나서 자기 옆에 병기 가진 호위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와서 나를 찔러 죽이고 내가 그 이방인 손에 죽기는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호위병이 그거를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전 못합니다. 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 이제 칼을 꺼내서 탁 해서 자살을 했어요.
분명히 자살했어. 그랬더니 그 호위병도 사울 왕처럼 함께 자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쭉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죽이시고 사울을 죽이시고 아니 사울이 자살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책이에요. 뭐 막말로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가 자살한 것을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 이런 곳이 여러 군데가 됩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자,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개수했다. 누구로 하여금? 다윗.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외부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해졌어. 그래서 사울 때는 항상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친다고 항상 힘들었는데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국력이 강해지고 하니까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개수해라. 인구수를 개수한다 하면 주로 남자들이 몇 명이냐 이제 이거를 한번 세어보라. 그때는 여자는 안 쳐줬으니까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도 약 한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그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150만 명 됐겠죠. 자 그런데 자 누가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인구수를 세워봐라 그랬다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면, 그 군대 수를 세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쳐주는 거지 너희들이 군대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군대 수에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군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수를 한번 세 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윗한테. 예.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 하. 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정반대로 또 나옵니다. 자,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여호와께서. 아까는 누가? 사단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같은 성경에서, 그렇죠? 한 군데에서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시킨 것을 하나님이 시켰을 리는 없죠.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군대 수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없다.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전쟁을 쳐주는데 너희들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군대 수를 한번 세보라 그랬을 리는 뭐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사단이 했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도 하나님 무슨 전쟁을 다 쳐주냐. 너희들이 군대가 빵빵하게 있어야 전쟁을 쳐서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쳐준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얘기는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같은 사건을 그렇게 양쪽에서 정반대로 기록을 한다. 자, 이게 왜 이러냐, 성경은. 이렇게 되면,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고 그럴까요? 성경이니까 두 개 다 맞아야죠? 그럼 두 개 다 맞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아, 이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아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순이 등장하면 막 밥맛이 없어요. 이게 왜 이상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속이 시원하잖아.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면 정말 내가 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 길을 이런 길을 계속 가는 게 되잖아요. 그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출애굽기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애굽의 왕 바로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해방시켜 줄게. 그렇게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자 여기 보면 내가 너 모세에게 명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영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읽어 보면 하나님의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네. 저는 이거 처음 발견하고 이게 왜 성경이 왜 이럴까? 그렇잖아요. 완전 모순이에요. 그래 놓고 자 이스라엘 자손을 내 보내게 보낼 수 있도록 바로한테 가서 잘 얘기를 해라. 응. 내 뜻을 전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시라고 하니까 바로 당신은 내보내 주시오. 이게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라 캐놓고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누가? 하나님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만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뭐요? 않을 거다 이거야. 아니 그 무슨 말이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성경은 이런 책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책이야. 그렇죠? 자,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모세 너는 그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라. 근데 안 될 기다. 왜 안 돼? 바라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안 할 기다. 왜 강박해졌다고?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러면 모세한테 말을 안 해야지.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런 문제점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이건 뭐야? 이제 적어도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답을 추구하고 이 답을 알아야 여러분은 그다음부터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희한한 모순이 다 있냐?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가 거부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 원인은 사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할 리는 뭐예요? 없어요. 합리적으로 볼 때. 즉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까? 그거는 사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뜻을 사단이 방해를 해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맞는 얘기야.
그게 합리적인 결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말 안 듣고로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안 듣게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인구수를 개수하는 것과 같아. 사단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가 한다고 그래?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윗이 나쁜 짓을 하면, 믿음 없는 짓을 하면 그것도 누구 때문이란 거라? 하나님 때문이란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 안 들어도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취미가 그거예요. 자기가 안 했고 사단이 한 거를 누가 한 거라고 하는 취미가 있어? 자기가 한 거라는지, 자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금방 보신 대로 성경에는 정반대 말이 뭐예요?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도,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고 여기는 써놨지만, 이 성경 안에 어딘가에는 정반대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는 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이거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참, 밥 먹고 할 일도 없다, 그러죠.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치밀하게, 저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이게 영 깨름칙해서 못 살아요, 저는. 이건 이렇게 됐고, 뭐 질문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서 그냥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는, 아,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뭐 그런 것도 성경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너무 뭐예요? 노골적으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번역 정확해요.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이잡듯이 다 뒤졌어요. 혹시 어딘가 이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한 게 뭐요? 아니란 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봤어. 그래서 세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발견했어. 자, 하루는 제가,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제가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이제 봤는데, 자, 여기 보면 바로가 이번 뭐요? 이번에도 영어로 하면 this time also, 이번에도 역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지난번에도 물론이려니와 이번에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자, 누가? 바로가. 이번에도 누구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그럼 바로 자기의 마음이야. 바로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잖아. 누가? 바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 그건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그건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뜻을 내가 하면 그거는 사실은 내 뜻도 되지만 누가 그렇게 시킨 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게 되었다는 뜻도 말도 있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게 되었다.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 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기 예, 여기 어떤 중대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원칙이 여기 있구나. 결국 이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지은 죄까지도 누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했다고 말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자기가 상구가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 내가 상구로 하여금 죄 짓게 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다 이거야. 그렇죠. 자 무슨 냄새를 맡은 거겠네. 무슨 냄새 맡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랑의 냄새가 나잖아. 사단이 나를 속여가지고 한 것까지 하나님 자기가 했다는 것은 이거는.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구 그 새끼 그거 사단 말 듣고 했구나. 그러고 끝나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상구를 죄 짓게 했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상구가 범한 죄일지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책임 안 지는 분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4살인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야구를 좋아해서 공도 잘 던질 줄 모르는데 이제 자꾸 공 던지기 하고 받고 그러자는 거죠. 그 자식이 이제 공을 이제 길거리에서, 미국 그 주택지에는 차가 잘 안 댕겨. 조용하죠. 그래서 마당에서 안 하고, 우연히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이 자식이 이제 공을 줘가지고, 자기 딴에는 힘껏 던진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바로 절로 가가지고, 바로 그 옆집 유리창을 과장창 깨버린 거야. 그런데 그 동네가 아주 부자 동네가 돼가지고 유리창도 다 비싼 유리야.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런데 주인이 씩씩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이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깼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아들이, 왜 아빠가 던진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 그랬게? 그럼 네가 물어낼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가 물어주려고 아빠가 깼다고 그랬어?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우리 아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사랑 얘기다 이 말이에요. 사랑 얘기다. 왜 이래? 그렇게 우리가 혼란 오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뭐 이상한 얘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과 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되도록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거를 명령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책임지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졌어, 안 졌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책임졌어. 그래서 책임지고, 완전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는 한 너희들에게는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얘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아주 그 예언의 얘기처럼 그렇게 제가 깨달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그 LA에서 한, 이제 배를 타, LA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배 타고, 남쪽으로, 멕시코 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카탈리나 섬이라고. 거기에 이제 부자들 별장이 있고, 해변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걸로, 다 우리 카탈리나 가서 놀다가 오자. 그런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이 선글라스가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넓적한 편에 속하는 사람은 이 얼굴이 좀 작아야 어울리더라고, 선글라스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굴이 큰 데다가 선글라스 써놓으면 무슨 해골바가지 같다고. 그래서 참 어울리잖아요, 선글라스가. 아무리 선글라스 자체는 멋진데 턱 쓰고 거울 보면 아, 이건 안 어울려. 그리고 또 선글라스는 이 스포티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울려. 우리는 이게 선비 스타일이 돼가지고 운동하고는 좀 약간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써. 그래서 제가 그 LA 그 베벌리 힐즈 그 영화 배우들이 사는 동네 거기 이제 쇼핑 거리가 있어. 그 쇼핑 거리를 무슨 거리라 그런지 알아요? 그걸 로데오 거리라 그래. 로데오 거리. 속초도 로데오 거리 있어요.
그래서 그 로데오 거리란 말이 거기서 시작해서 한국에도 수입이 돼서 뭐 여기저기 로데오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뭐 최고로 비싼 거. 영화 배우 동네니까. 그리고 막 이제는 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막 되게 비싼 건데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쓸만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한 한국 돈으로 해서 한 30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샀다고. 그때 뭐 돈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살았던. 네, 좀 그때 제가 벤츠를 두 대나 굴리고 있었고, 사실 제가 선글라스를 산 이유가 벤츠 때문에 샀어요. 무슨 소리냐면 한 대는 큰 세단이야, 8기통짜리 저 세단인데 한 대는 스포츠카를 산 거야. 근데 스포츠카하고 나고는 안 어울리지. 근데 그 스포츠카가 갖고 싶어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결국 사버렸어. 근데 큰 세단보다 사실 벤츠 스포츠카가 더 비싸요. 그래서 샀는데, 그거를 타고 운전하고 댕기려니까 뭐 좀 불편하더라고. 왜? 사람들이 볼 때, 저 자식은 뭐 별로 지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타고. 그래서 이게 선글라스 하나쯤은 뭐예요? 끼고 타야 사람들이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선글라스를 300만 원짜리를 요즘도 300만 원짜리 있는지 모르겠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막 최고가였어. 요즘은 뭐 한 500만 원짜리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3,000불짜리죠. 그래서 이제 그 선글라스를 딱 끼고 갑판에서 난간에 기대서 이야 오늘 날씨 좋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딸이 둘이었어. 연년생이에요. 그 이제 둘째 딸이 왔어. 아저 아빠 키가 작아서 저기 바다가 안 보인대. 그래서 좀 아늘해.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안았죠. 와 바다 좋대. 바다 한참 구경하고 나서 그 요 둘째 딸이 선글라스를 탁 보더니 아빠 멋있대. 그러더니 자기한테도 어울리는 거 한번 씌워보래. 그래서 이제 벗어가지고. 조심해. 갑자기 머리 돌린다든가 하면 이거 바닥으로 떨어지잖아. 그렇지? 조심해. 그 살짝 씌워줬어. 근데 그때 딱 씌워줄 찰나 걔 언니 우리 큰딸이 얘를 불렀어. So look over here. What? 이거 그냥 그럼 그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얘도 얼마나 우리 딸도 얼마나 제가 이 선글라스를 마음에 들어간다 그런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것도 알아. 예. 네. 그지, 저 바다로 퐁 떨어졌으니 끝났지, 뭐. 그러더니, 이 녀석이요. 막, 어쩔 줄 몰라. 숨이 가빠가지고, 저 얼굴 보고 바다 보고, 하더니,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조그만 주먹으로 제 가슴을 막 치는 거야. 내 가슴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It's your fault, Dad. 그런데 이제 아빠, 이게 아빠가 잘못한 것이 자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와, 막 공격적으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때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그러면 그 아빠 참 멋대가리 없는 아빠야 그러잖아요. 네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내가 고개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가 돌려가지고 그 네가 뚫어뜨려놓고 왜 아빠 보고 잘못했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아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그런. 그죠? 어디가 있게? 만약 그게 제 딸이 아니고 제가 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랬다면 제가 얘가 이상하잖아. 얘는 이상하다고 말이야. 자기 것들 틀어놓고 나보고 그런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나는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책임을 져줘. 자진했어. 공격을 해도 공격을 받아줘. 그래서 사랑하는 애기들의 어리광 받아줘, 안 받아줘. 억지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런 하나님이니까 자기 잘못인 것처럼 기록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막 제가 두들 맞았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래서 네가 맞아, 네 말이 맞아. You're right. Okay, so yeah, it's my fault.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씩 두들려 하니까. 걱정 마.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랬더니, 이제 울음 다 울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 아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는 그런 사이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우기다가도 사실은 제 잘못 맞네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나한테 억지 써도 된다. 때부려도 된다. 말도 안 되는 말 해도 된다. 네가 나의 사랑을 믿는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딸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저한테 부린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억지를 부릴 만큼 우리 아빠는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정반대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 잘못을 내 잘못으로 돌려버리지 않고 자기 잘못으로 돌려가지고 자기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반대로 거꾸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시험을 해도, 사단이 이상구를 시험을 해서, 실수를, 죄를 짓게 했다. 고 해도, 하나님은 사단이 이상구를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실 수 있다? 내가 시험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그 말에도 그런 깊은 사랑이 스며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알면 우리 유전자가 저절로 켜지고 그렇죠?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그 박수가 진짜로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였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박수 안 치면 혼날 줄 알아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 켜져서 완전한 치유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십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억지를 부려도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건 내 탓이야. 내가 책임지지. 그런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라는 것을 우리로 깊이 깨닫고 그 놀라운 진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은 더 풍성한 생명을 받아 정말 꺼진 유전자는 켜질 것이고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살아가셔서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일단 구원부터 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완전해야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푹 놓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뉴 스타트를 계속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